최근 들어 제주에는요, 제주의 바다와 해녀, 오름 등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아내는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분은요, 이 오토마타라는 이 특별한 기능에 제주를 담은 분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오토마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공방과 기념품샵, 카페들이 자리한 이 마을에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는 이색 공방이 있다는데요. 이야,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여기 재미난 물건들이 많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오토마타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오토마타요? 네.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오토마타는 이제 자동화인데요. 이제 오토메이션의 복수형의 오토마타 영어 뜻이고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위에 있는 조형물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제품들을 오토마타라고 합니다. 스스로 동작하다라는 뜻의 오토마타는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는 자동 기계 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토마타도 하나가 움직이면 하나 그 움직이는 거에 다른 것들은 멈춰 있다가 그게 지나면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잡해지네. 한쪽 다리, 왼쪽 다리가 이제 움직이면, 왼쪽 다리는 이제 고정되어 있으면 또 오른쪽 다리가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런 타임라인. 근데 이거는 보면 두 개가 동시에 하나의 타임라인뿐이 안 되잖아요. 기아 뒤에 보면 이제 뒤에 기아가 돌아가면서 케미라고 해서 케미 이제 움직여요. 여기 움직이고, 여기 움직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위에 거를 이제 타임라인을 줘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요거는 이제 회전을 할수 있게 돌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다다다닥 떨수 있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아래로 이제 여기서 밀어주고 위아래로 올리고요. 요거는 이제 순간 떨어지게. 고대 그리스와 중국에서 시작된 오타마타는 현대에 와서는 움직이는 인형이나 장난감의 모습을 갖춘 하나의 예술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과학 지식과 수학적 사고는 물론 예술적 감수성까지 더해져서 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곳인지 알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그냥 겉에 보니까 신기해서 들어왔어요. 어떤 게 신기했어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들어왔어요. 그거 이름 혹시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네. 오토마타라는 건데 와서 직접 만져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딱 톱니바퀴로 돌아가니까 신기했어요. 어린이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많은데 간단한 것들에서 저거 보니까 아까 토끼는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하기에 저런 정도면은 쉽고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는 오토마타에 대한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재용 씨는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보거나 3D 모델링을 통해 작업을 합니다. 오토마타를 시작하게 된건 29살 때. 3D 공부를 하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구상한 일명 파닥새로 불리는 오르니 토터를 보고 그것을 재현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애착이 가고 제가 오토마타 중에 제일 좀 좋아하는 게 날개짓 하는 게좀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표작으로. 예, 대표작으로 해서 건들지 못하기 위해다 벽에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보고 이제 심심할 때 돌리죠.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 밤에 이제 제 구상을 하고 문득 밤에 이제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았더니 뭐 날개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빈치 스케치에 나왔던 날개들이 다 이게 이거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질을 찾다가 주방에 갔더니 그 다음날 애들이 소풍이라 김밥 싸놓으려고 이제 와이프가 계란이라 하고 이제 김밥발이 있더라고요.
아, 그 번뜩 눈이 뜨더라고. 야, 이거 가지고 만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만들었죠. 여기 대나무 김밥발. 그거 이제 밤에 뜯어가지고 몰래 뜯어가지고 썼는데 아침에 애들 소풍 간다고 김밥 사는데 없어져가지고 많이 혼났습니다. 재용 씨는 작년 해녀를 주제로 한 오토마타 작품으로 제주 해녀 문화 콘텐츠 발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유독 해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새로운 해녀 콘텐츠를 만드는 게 그의 꿈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해녀들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해녀라고 해서는 꼭 해녀 특산물이 이렇게 해산물이나 소라 그런 것들 아니면 캐릭터 정도인데 해녀분들은 되게 중요한 게 잠수에서 올라왔다는 그 동작이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술로 이제 보고 이제 그 해녀 작업을 해나가는 게 대표적인 거죠. 독학으로 오토마타를 익힌 재용 씨. 중요한 건 무조건 만들어보는 거라는데요. 계속 만들다 보면 실력과 노하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용 씨가 오토마타에 빠지게 된 건 그의 어린 시절 꿈인 애니메이션 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로봇 태권보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꿈을 꿨죠. 나도 저런 메카니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어릴 때 거기 지금 애니메이션을 가르쳐주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는 이유도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한 번에 움직임 동작을 만들듯이 이것도 하나의 기하를 가지고 하나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이제 전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다 이제 빠져들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잠시 살았던 제주. 그래서 재용 씨는 유독 제주에 애정이 많습니다. 오토마타의 제주의 오름과 설화, 4.3 등의 역사들을 접목해 다중문화예술 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의 또 다른 꿈입니다. 그 설화를 제가 이제 만들어내고 싶어요. 1,000개 정도를. 근데 이제 1,000개로 혼자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제주에 사는 이제 일러스터 분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작가 분들이랑 협업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꿈을 위해 오토마타를 배우기 시작한 재용 씨. 그의 열정과 제주의 문화, 역사가 만나 무한한 창작의 결실을 이루길 응원합니다.